안녕하십니까. 김태형의 세상읽기입니다. 오늘도 유경환 대표님 모시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란이 이제 사우디랑 친해지고 중동에서 막 다른 국가들과도 지금 계속 화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최근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예. 그 지난주에 발표했죠.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이란은 드론하고 미사일 초강대국이죠. 네. 그리고 2주 전에 그 2,000km짜리 아주 그 초정밀 유도 그 신형 미사일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한 주일 만에 또 이번에는 이제 그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그 미사일 개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독자들 중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일단 뭐 그 초음속은 아시다시피 이제 초속 그 340m 이상.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극초음속 그러면 그래도 한 마하 5 이상은 마하 5 이상은 돼야 조금 이제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발표한 거는 그 마하 13에서 15 정도. 그리고 1,4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예, 예. 제목은 파타흐 정복자라는 예. 미사일 이름이고요. 무서운 게. 예. 예. 이 정도면 대단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로 봐도 되겠죠? 예. 뭐 중동 그 전역에 일단 미군 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온 거죠. 이게 빠르기만 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까? 그 앞서 2주 전에 그 발표한 그 2,000km 예. 미사일의 그 원형 공사 노차. 아. 이게 정확도죠? 예. 목표물을 2,000km 날아가서 얼마나 정확하게 30m. 반경 30m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 미사일에서 뭐 정확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그래, 폭발력이 크니까. 폭발력도 크고 예. 워낙 정밀하니까. 아, 정밀하니까. 예. 그래서 이건 뭐 1,400km짜리는 당연히 뭐 그 정도 예. 오차 범위 내에서 적중한다고 네. 봐야죠. 뭐 대기권 밖에서 궤도 변경할 수 있다. 스텔스 기능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발표했는데 네, 예. 뭐 뻥일 수도 있겠지만 네, 상당히 우수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예. 하지자대 혁명수비대 우주군사령관이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어떠한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을 가진 국가는 이란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4개국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이 4개국이 어디 어디입니까? 뭐 당연히 이제 예. 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저 위에 북한. 조선이죠. 예, 조선 예. 북한 예. 그 다음에 이란 예 그렇죠. 네 번째 나라죠. 예, 자기를 포함해서 4개다 예, 이렇게 예.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실전에서 이미 이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자를 예. 우크라이나에서 예. 사용을 했고요. 예, 예. 중국도 가지고 있고 북쪽도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 2년 전에 예, 이미 예, 성공했고 예. 이제 이란이 그 뒤를 이어서 예.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왜 이 네 나라밖에 없을까요? 일단 이게 그 현대 그 물리학 네.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아주 이렇게 그 고도의 기술이죠. 아. 그래서 그 군사 강대국들인 이제 일단 미국, 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네. 등등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기술입니다. 특히 그 외기권, 대기권 밖에서는 이번 그 이란 미사일도 마하 25 나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 할 수 있는데 이게 공기 저항이 있는 그 네. 대기권 안에 특히 이렇게 저고도로 네. 이렇게 그 상대 레이더를 네. 피해가면서 초고속으로 날아갈 수 있는 게 엄청난 이렇게 기술이 필요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이룰 수 쉽게 예. 만들지 못한다. 그렇죠. 아. 예. 그런 거 치면은 이란이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건데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이란이 이 우수한 기술력 가진 군사 강국이 됐습니까? 제가 늘 뭐 주장하는 게 이란이 그 79년도 이슬람 혁명 성공하고 네. 그 동안 미국의 이렇게 공군력을 그냥 그 5일달러로 네. 돈으로 쳐발라서 네. 세계 뭐 한 4-5위권의 공군력을 했는데 기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80년대까지 오토바이도 네. 못 만드는 시기죠.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눈 뜨고 보니까 갑자기 막 미사일 팡팡 쏘아 올리고 네, 잠수함 만들고 엄청난 드론 만들고 고속 함정 만들고 네. 드론은 이미 뭐 세계 초강대국이 돼 있고 네, 미사일 만들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디서, 미스테리죠. 어디서 줬냐. 예. 단기간에 그렇게 도약했을 리는 없다. 예. 뭐 가능성은 뭐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거죠. 네네. 북한에서 줬다는 설이 유력하고 책도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예. 뭐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북에서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이란 과학자들이 참관하고 예. 상호 교류가 빈번했고 그렇죠. 뭐 그런 걸 봤어요. 학생들이
네. 그 평양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네, 네, 네. 또 거꾸로 이란에도 가고 이란 나가고 아주 밀접한 관계죠. 사실 부시 때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아, 예. 부시가 이라크를 먼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라크를 친 다음에 순서는 이란인데 네.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그때쯤부터 네. 이 빈번한 북과의 교류를 통해서 군사 강국화로 나아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추정이 되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혹시 교류가 있었을까요? 양국 간에? 뭐 그때는 극초음속 개념들은 아직 좀 약했을 거고. 네. 그 북이나 이란이나 그 초기에는 이제 그 이번에 이란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러시아의 이제 스커드계 미사일을 네. 그 수입해서 역군에서 아, 역설계에서 이제 했다. 개발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란 쪽 관계자분들 이렇게 그 회의를 해봐도 뭐 자체계 기술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이제 어느 정도 궤도 오르면 자체계 기술화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아, 물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 특히 이런 그 현대 물리학 경계를 깨는 시점에서는 아마 큰 도움이 지원이 있을 것이다. 있을 있다고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북에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러시아가 줬다, 중국이 줬다.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러시아도 이제 어쨌든 2000년에 푸틴이 집권하고 네. 국방 그 현대화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일취월장하는데 네. 그 당시까지도 해외 그 지원할 정도로 네. 여력은 없었지 않겠나. 그리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최고 수준의 무기들 아닙니까? 예. 이런 기술은 거의 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위 기술은 좀 줘도.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특기할 만한 건 이제 예. 그 러시아가 그 14억 인구의 인도하고 그 인도의 자체 그 이렇게 이미 개발한 그 미사일 있습니다. 그 브라모스라고 거기에 극초음속을 적용하는 이제 어떤 추가 개발 여기 협력하기로 했다는 그래요? 보도가 나왔어요. 러시아가 사방에 줄 모양이네. 이제 뭐 약간 일반화되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지역 초강대국인 인도 그리고 뭐 향후 뭐 터키의 정도의 사우디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있겠죠 가능성이. 그럼 미국하고 서방 빼고는 나머지 강국들은 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 패권은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다리 효과처럼 현대과학 기술이 이렇게 진일보하면 먼저 올라간 데서 옛날 서방들이 했듯이 사다리를 지붕에서 걷어차 버리면 네. 밑에서는 영원히 못 따라가는 거죠. 네. 간격이 벌어지죠. 예, 푸틴이 이미 2, 3세대 앞서 있다고 네. 이렇게 호언하는 게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단순한 이란 중동 정세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정치 군사 안보적인 그렇죠. 그렇게 예. 봐야 된다는데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략 지형 전체를 재편하는 거죠. 그동안 이제 미국이 뭐 길게는 이제 그 이란 이라크 전쟁 때부터 40년. 그리고 짧게는 91년 걸프 전쟁 1차 걸프 전부터 30년. 그리고 조금 더 짧게는 이제 2010년 테러 2000년대죠. 테러와의 전쟁 네. 하면서 20년. 예, 중동 전체를 이렇게 유린해 왔는데 네. 한 500만 명씩 죽이고 수천만 명의 난민을 만드는 일방적인 침략 전쟁을 해 왔는데 이제 그때 전쟁 수행 방식이 항공모함 전단을 쫙 끌고 가서 그죠. 예, 방어망도 없고 석유 자원은 아주 많은데 이게 군력도 약한 예, 나라들을 딱 짚어서 그냥 토마호크 쏘고 네. 작살 낸 다음에 네, 폭격기 띄우고 네. 그 다음에 보병을 이제 들어가는 네, 거죠. 싹 쓸어버린 다음에 폐허 지대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무혈육성. 이제 미국의 이제 군사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쭉 봐왔는데 이제 항공모함으로 그렇게 침공하는 그 전쟁 양상은 이제 영원히 지나갔다. 끝났다. 미사일 한 방에 다 밥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죠. 미국의 최신의 그 항모, 제럴드 포드를 포함해서 그 이제 옆에 구축함, 잠수함 한 방에 작살 내는데 그 24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걸 20차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죠. 요즘은 뭐 슈퍼컴퓨터의 기능이 워낙 탁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압니다. 그래요. 자기들도 해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항공모함을 가지고 원양의 정복을 가서 깔짝깔짝 침공하는 이제 그런 건 영원히 이제 불가능하다. 항공모함 시대는 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항공모함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예. 미사일이 이제 등장하면서 특히 예.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이 등장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가장 우수한 현대 무기 중에 하나인데 예. 미국도 가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최근에도 이제 4월달에 그 록히드 마틴의 얘들은 이제 뭐 방산 업체에 외주를 주는 거니까 네. 기술 개발도 사회주의권이나 이란 같은 데는 국가가 그렇죠. 총력을 기울여서 네. 국가의 모든 이렇게 에너지와 지혜를 다 이렇게 뽑아서 집중하니까 이렇게 효율적인데 네. 얘들은 그 뭐 한 5대 방산 업체 네. 뭐 보잉, 레이션, 네. 록히드 마틴 뭐 이런 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빼먹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실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비싸게 비싸게 이렇게 돈을 불러서 돈 받아먹을 수 있는 빼먹고 시간을 끄는 아. 그래서 그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이제 극초음속 이렇게 공대지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이 그 극초음속 그 미사일 개발을 해왔는데 4월달에 최종 실패한 거예요. 몇 년째 그래서 펜타곤이 딱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답답하거든요. 이제 너희하고 안 놀아 하고 예산 지분 다 끊고 록히드 마틴 이제 잘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가도 폭락하고. 그럼 어디랑 또 합니까? 이제 나머지도 있겠죠. 레이시온이나 뭐 이렇게 방산업체가 아직 큰 데가 몇 개 있으니까. 그런데 돌려막기 하더라도 이 따라가기 힘들다. 기술의 한계를. 왜냐하면 90년대 미국이 이제 소비에트 망한 다음에는 이제 끝났다. 후쿠야마 역사의 종은. 그렇죠. 하면서 그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공계 쪽에 이런 그 그 열역학 로켓 쪽 이런 그 중요한 이렇게 학과들을 다 폐기해버려요. 아, 그래요? 폐지해버려요. 아, 학과들을 폐지해버리고 그 똑똑한 애들은 다 이렇게 월가로 증권가로 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요새 뭐 법대나 의대 가듯이 의대 가듯이 그러니까 뭐 아주 좀 비생산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이제 분야로 가면서 이공계 이렇게 산학 인프라나 후방 연관 산업들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벌써 30년이 넘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계도 못하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자랑하던 절대 무기 미니트맨 3, 네. ICBM이 네. 걔들이 엄청난 나라죠. 미국이 이미 1960년대 그걸 개발해가지고 네. 1970년에 실전 배치한 거를 네. 지금 50년째 올려먹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걸 쓰고 있죠. 네. 완전히 구닥다리가 되어버린 거죠.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조중노는 2010년대 개발한 최신형 ICBM들을 2070년까지 운용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두세대 차이 나는 거죠. 50년이면 그렇죠. 미국이 그런 거 보면 무기를 참 아껴 쓰긴 합니다. 오래된 이제 고철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골동품 같은 무기들을 잘 아껴 쓰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미니트맨 3 같은 경우도 1년에 4번씩 이게 정상 작동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이제 확인하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부품을 바꾸고 부품 바꾸는데 나사 하나에 뭐 2,000불씩 청구하고 세금만 빼먹는 거죠. 그 방산 업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그 방위 산업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부조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란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든 것을 그치지 않고 또 중동에서 새로운 해양 안보 연합 창설을 시도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또 좀 재밌는 보도죠. 아직 그 국내나 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많이 아직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네. 스푸트니크가 이제 그 러시아 국영 언론인데 그 뭐 러시아어, 영어, 그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등등등 이렇게 지사가 많습니다. 이제 스푸트니크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살짝 나온 보도인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입니다. 그 인도양, 북인도양 쪽에 네. 중동 쪽 페르시아만 하고 관할하는 그쪽 전체의 인접 나라들을 이렇게 쭉 묶어서 합동 그 해양 안보 연합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아직 뭐 계획 단계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그 여기에 최근에 관계 정상화한 사우디가 들어와요. 예. 그다음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골프 6국 중에 제일 중요한 나라들 다 들어가는 거죠. 바레인도 들어갑니까? 예, 바레인 들어가고.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아, 인도 들어가고. 거의 뭐 그 인도양에 접한 강국들이 다 포함 망라된 거죠. 네네네. 이게 무서운 게 이게 해양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와중에 미국 주도의 그 해양연합에 있다가 이번에 탈퇴해 버렸어요. 이제 끈 떨어진 이렇게.
그라 이거죠, 미국이. 미국은 이제 별거 없다는 예. 애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바레인의 그 미 그 해군 오함대 주력 부대가 본부가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요. 아, 바레인에. 예. 예. 얘들이 뭐 이제 완전히 이란, 사우디, 걸프 육국 뭐 등등에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뭐 그 오함대 옛날 그 의세 등등 했는데 네. 중동 침략의 전초기지였고 네. 네. 발진 기지였는데 이제 미사일 밥에 완전히 노출된 거죠. 그리고 해양연합이 이렇게 결성되면 그 페르시아만 이렇게 세계 뭐 그 원유의 뭐 한 한 3, 40% 왔다 갔다 하는 이런데 미국이 그동안 뭐 해상 안보를 자기들이 지킨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이제 그럴 존재 근거의 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너희도 필요 없다. 네? 우리가 한다. 이 해양 안보 연합에서 책임지겠다. 이게 무서운 이렇게 예. 프로그램이죠. 이게 그러니까 바레인에서도 미군 부대 나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이라크나 시리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사우디 아직 미군들이 좀 있는데 얘들이 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토 네. 이렇게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동판 나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의미에서 나토가 아니라 네. 중동 나라들이 주도하는 의미에서 그 네. 인도까지 포함된 약간의 군사 동맹. 그 나토는 본질적으로 이제 그 네. 그 소비에트에 맞선 이제 그 침략 동맹이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 리비아 등등 너무 심각하게 파괴를 했고 침략을 해서 네. 막 15개 나라, 17개 나라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그 약소국들을 네. 뭐 융단 폭격으로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으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 이 중동 지역의 연합들은 뭐 동맹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느슨한 정도의 네, 그 안보 연합 서로 이제 네? 협조하는. 그래서 이란도 이번에 이제 그 군사령관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표하면서 그 군사 동맹 같은 거는 중동 지역에 필요하지 않다. 그럴 필요까지 없다. 아,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 그냥 사이좋게 침략할 의사가 없으니까. 사이좋게 네. 지내고 협조하고 그리고 쳐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 된다. 그 정도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가까워지더니 이게 너무 빨리 가까워지네요.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참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옛날에는 미국의 앞잡이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란하고 완전 앙숙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가까워지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제 군사적으로도 협력하는 수준으로. 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지금 뭐 전략 지형이 재편되면 중동에서 이제 미국의 짝꿍인 그 최후의 지역 깡패. 네. 이스라엘이 이제 네.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지중해 한쪽 귀퉁이에. 네. 그러면 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이제 미국이 침략했던 이제 이라크, 그 시리아, 레바논, 뭐 예멘, 팔레스타인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계속 그 침공을 하거나 이렇게 점령을 유지할. 이런 그것도 분쟁을 부채질하고 지속시킬 이제 힘도 없어지고 명분도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잔존 미군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네. 철군 압박에 시달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중동 전체 그 이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지고 네, 아주 빠른 속도로. 네. 상당히 큰 변화가 중동에서 계속 네. 벌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스라엘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툭하면 이제 그 모스크바에 달려가서 푸틴하고 막비 네타냐후가 특히 친해요. 살려달라. 예 그렇죠.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도 살길을 찾아야죠. 예. 그럼 이스라엘도 퇴도를 좀 바꿀 가능성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 수장도 며칠 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갔고 중국이 또 이란 사우디에 이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네, 참혹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하고 중재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네. 팔레스타인도 이국가 해법이든 아니면 조금 더 이스라엘 밀어붙여서 조금 더 영역을 확보하든 옛날 땅을 확보하고 이스라엘도 그런, 자기네들이 분리된 상황이니까 좀 네. 양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멘 역시 마찬가지고 예멘도 사우디가 그동안 이제 미국을 통해서 그 대리전을 수행해 왔는데 우크라이나처럼 근데 계속 이제 그 예멘을 폭격하고 또 석유를 같이 빼먹는 이런 게 그 위선적인 구조가 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동에 진짜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결이 되면 네.
중동은 진짜 예. 평화지대가 되고 미국은 더 이상 거기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다. 예. 자원을 착취할 수도 없고. 네네.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또 나온 소식이 미국 이란 핵 협상이 예. 예전에 있었다가 그걸 트럼프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8년 그렇죠?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깼었죠. 예. 그래서 이란이 다시 핵 무장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핵 농축 이런 걸 했잖아요. 우란 예. 농축 같은 걸. 예.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다시 좀 예. 시작됐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이란 제재를 일부 풀었다. 예. 이런 소식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일단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이란이 이제 극초음속 그 미사일 개발을 발표하고 예. 이게 미국의 핵 협상 재개도 며칠 만에 같이 나온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며칠 전부터 협상을 했을 텐데 특기할 만한 거는 미국이 그동안 쌩가고 있다가 네. 그 미국 땅에서 그 이란 그 미국 특사가 미국 땅에서 협상을 한 거예요. 이란하고 그러면서 지금 뭐 지역 중동 지역 언론에 나온 얘기들은 일단 그 국제 원자력 기구하고 이란이 계속 협상을 잘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 체면을 세워주면서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일단 그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동결한 200억 달러 네. 이 엄청난 금액이죠. 이게 한국에 이제 무려 90억 달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라크 그리고 IMF에 네. 포함해서 200억 달러가 묶여 있는데 네. 그중 1차로 그 이라크에 묶여 있던 200억 27억 달러 일단 27억. 풀었어요. 27억 달러죠. 예. 벌써 미국이 허가를 해서 풀었다. 그리고 그 한국의 90억 달러도 그 조만간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낙관적인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정도면 이제 거의 다 푸는 거죠. 200억 달러가 작은 돈이 아닌데. 네. 그리고 그 이란이 지금 석유 금수 조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하루 100만 배럴까지 그 일단 수출할 수 있게 그 타협을 하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핵협상이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 그런 정도의 요구를 하면서 예. 그 IAEA를 통해서 뭐 이제 조사도 받고 뭐 이러면서 예. 핵무기 개발 안 하는 대신에 이런 정도의 대폭적인 양보, 제재 해제 예.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런 협상이 예.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예예. 미국이 왜 이렇게 착해졌을까요? 근데 한 가지 아니 이제 그 미국은 이제 지금 그 두 개의 전쟁 전선에서 네. 전쟁할 수 있는 이렇게 재래전 수행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고 네. 터지고 있고 러시아에 그리고 중국과 이제 대만 예, 거기서도 긴장을 계속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뭐 지금 뭐 밀고 들어오면 혹시라도 최근에 또 꼬리를 내렸죠. 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공급망을 단절하겠다고 하다가 네. 갑자기 아 그건 아니고 공급망을 약간 분산하는 정도로 위험을 분산하는 정도로 우리 타협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막 뻔질나게 중국이 CIA가 지난달에 비밀리에 국경에 들어갔고 그렇죠. 뭐 뭔가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받아서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18일 날 들어가죠. 그래서 막 그 이제 좀 사정을 하고 있는 중국에 너무 세게 하지 말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하고도 계속 강경하게 대처할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미국의 이렇게 약간의 유화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중국과도 그렇고 예. 대만과도 그렇고 주요한 전선에서 예. 힘이 딸리면서 예. 타협을 하거나 밀리거나 이렇게 예. 되는. 원래 중국도 지대가 적대시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그 미중 전략 경쟁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계속 일방적으로 중국을 그렇죠. 괴롭힌 거죠. 예. 경쟁 상대로 올라온다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맞서서 악화된 건데 안 되겠나 보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양보하자. 이란하고도 그러면 좀 완화시키자. 예. 그럼 그게 한반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북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이제 실제로 뭐 전 세계 전선에서 그 조선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네. 미국이 계속 그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지만 네. 사실 내심 제일 무서운 건 이게 조선일 겁니다. 그렇죠, 북한이죠. 예, 예. 네. 화끈하게 하니까 네. 뭐 항복장에 그 뭐야 사인할 놈도 없도록 박살내겠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네. 실제로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이고 네. 뭐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 이미 다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기할 만한 게 그 지금 뭐
그 한미 무슨 화력 경멸 훈련? 네네. 뭐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언론에서는 조용해요. 보도를 안 해. 네, 그리고 맞습니다. 국에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상하게. 막 옛날에는 막 비난하고 매일 하루가 다르게 미사일 쏘고. 근데 조용해요. 몇 석 달째. 네. 그 조용한, 이게 너무 조용합니다. 그 여러 가지 추정이 이제 가능한데 네. 예, 여기서도 이제 이면에 어떤 접촉이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아직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예. 미국이 보이는 행동을 볼 때 예. 강경일변도에서부터 약간 유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예. 곳곳에서 감지된다. 예, 예. 그럼 북과도 그런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얘기죠. 예. 아, 좋습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쟁 예. 위기가 이제 약화되고 예. 윤석열한테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이 갑자기 예. 꼬리를 말면 예. 이 돌격대로 그 자임에 나섰던 설쳤던 윤석열 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한마디로 힘이 딸리면서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한번 취해보다가 예.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물러서는 형국이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흐름 큰 흐름에서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주류 세력이 거의 이쪽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오콘이나 그 딥스테이트의 강경 세력들이 이제 예. 몇십 년 해외 개입 위주의 예.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렇게 좀 강공책을 펼치다가 이제 힘이 딸리고 한계 부딪히고 더더구나 이제 최근에는 달러 패권이 일단 무너졌죠. 급속도로 무너지고 네, 그렇죠. 더구나 아까 쭉 그 말씀드린 군사 패권도 동시에 무너지니까 네. 예, 그 달러를 찍어낼 수도 없고 그러면 해외 이렇게 미군 기지 800개도 유지할 수 없고 유지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미국 내 주류 세력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뭐 트럼프 이렇게 전 대통령이야 내년 이제 대선에 나오지만 네. 뭐 일기 때부터 이 양반은 뭐 나토 해체해야 된다. 네네. 전 세계 미군 철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네네네. 뭐 그 양반이야 그렇다 치고. 네. 심지어 이제 그 네오콘들이 장악한 그 민주당에서도 네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네. 20%로 올라갔죠. 아, 20%로 뛰었다라도요. 네. 네. 그리고 이 양반도 철수. 미군 기지 철수. 해외 그 800개 미군 기지를 철수해야 된다라고 네. 과감한 주장을 하는 게 뜻밖이죠. 네. 그만큼 그 미국 내 주류 세력 들의 어떤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고 또 향후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이제 현실의 인정입니다. 예. 처음에 너 아니야. 예.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막 날뛰잖아요. 예. 그 단계를 거치고 지금 아 그래 우리 안 걸렸어 인정하자 예.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수준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동의 이란 문제를 살펴봤지만 이게 이란에만 국한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의 모종의 어떤 변곡점이 네. 이제 관찰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